우리 딸 걱정이 앞서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딸을 느끼잖아요. 그냥 모든 관심이 다 부담스러워 보여. 그냥 나를 좀 냅뒀으면 좋겠대, 엄마. 제가 그래서 막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그러니까 나 애기 아닌데 너무 나를 애기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을 솔직히.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부모니까 이제는 그냥 예전 못지않게 그냥 놔둬 지금은. 근데 이제 나 스스로 궁금해서 왔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는데 네. 결혼할 생각 진짜 없어 보이고 지금은 멈춰 보인다는 소리가 크게 뭐 진짜 나쁠 것도 엄청 좋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지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운때도 보자면 올해 나쁜 운때는 아니에요. 근데 나름 내가 즐기면서 살고 있다 엄마한테 얘기한 게 솔직히 엄마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엄마 나잘 살고 있으니까 냅둬. 그만 좀나 신경 쓰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이거야. 우리 엄마가 너무 성화해. 그러니까 자손들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야. 청개구리처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 걔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나? 그쵸. 그리고 봐봐. 수천여야 이건 또 어떻게 알아, 엄마가? 따님이 엄마 나한 번도 안 잡았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당연하지. 그냥 엄마는 그냥 그런 자손, 그러니까 내 자손이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아는 거잖아. 아니에요? 왜?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해본 게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지동생하고 얘기할 때 그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엄마가 그냥 그런 거든 저런 거든 다 개인적인 문제인 듯이 보여. 어떤 부모든 그런 면에서는 터치 못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 하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그냥 버려. 그 정도로 별로 이렇게 그 연애도 그게 제대로 못 해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 그건 안타까웠어. 엄마가 보는 관점이고, 그래요. 오히려 따님은 내가 봤을 적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랑 잘안 돼서, 그냥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데미지 있죠. 안 좋게 영향 받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그런 데미지인데, 우리 따님은 그게 조금 남들보다 크게 느껴졌던 거라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너,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남을 사랑하기에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게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결혼을 엄마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니, 빨리가 그냥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가 그냥 의지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아니, 들어.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 현실로 봤을 땐 부부 연애 배우자가 당장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보여요. 나중엔 들어와요. 근데 이제 배우자를 채우기에는 역부족하고 그냥 내가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살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연락하면서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그냥 몰라. 나는 엄마한테 죄송해. 엄마가 자손들 생각하고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데 좀 과했어. 과했다고. 마흔이 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내려놓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제는 지가 하도 그 주장이 그렇게 강하니까 그럼 됐다고. 내려놨어. 근데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살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하나. 근데도 걔 운명에 그렇게 혼자만 계속 살 건가? 이게 궁금해서. 그리고 엄마 혼자 살지 않아도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 시대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혼자 살려고 하신 분들 많아. 일부러 즐기면서 간섭 안 받고. 근데 얘는 그 즐기고 그런 것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대면 이게 문제가 엄청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엄마 시대가 생각대로 변해서 좀 다행이죠. 그쵸. 우리 시대 같으면 진짜 당 큰일 욕먹지. 나지. 그치. 근데 요새는, 요즘은 뭐, 결혼하래도 하는
한다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세대야. 야, 뭘 결혼하냐? 네 혼자 편하게 살지. 이러는 세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남들한테 손가락 받고 살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적엔 아까 엄마 처음에 앉자마자 제가 엄마 왜 이렇게 초조해? 불안해? 긴장하셨어요? 점사 보는데 이랬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늘그 긴장 속에서 사셨던 것 제가 그랬어요. 같아. 그냥 늘. 늘 불안하고 근데 크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서도 엄마는 늘 그냥 불안했어. 그래서 이거는 엄마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못 하겠어. 원래 그러고 사셨던 분은 맞는데, 환경이 좀 그랬어요. 불안하다고 느껴도 달라질 게 없거든.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머리는 항상 그런다고 맞아. 하는데 안 되지.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 엄마가 가슴에 화병이 좀 많아. 그래서 그게 안, 늘 그러니까. 안정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잘안 돼가지고 맞아. 환경이 조금 그랬어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고, 내 자손은 우리처럼 힘들게 안 살았으면 그렇지. 좋겠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는 당연히 알지만,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자손도 잘못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되실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요, 음력이에요, 음력. 거동이 조금은 좀 흔들려 보여요. 그러니까 계단 내려가실 때랑 이럴 때 낙상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건강에 극한 말은 안 없어요. 나와. 둘 다. 뭐 별일 어디, 없이 그냥 수명대로 살겠어요? 그쵸. 뭐 암에 걸리나든가 뭐 갑자기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보이진 않고, 우리 아버지 그냥 거동하실 때 이렇게 턱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런 데 가실 때 넘어질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집안에 그렇게 크게 또 없어. 엄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무당이 봤을 때 막, 그전에 참 힘들었는데, 그냥 인생을 많이 나이 먹으면서 지나갔잖아. 그냥 가난해요, 계속. 아이고. 가난한데, 그게 제일 괜찮은 걱정이더라고. 보니까 돈 없는 걱정이 제일 괜찮은 걱정이야. 그쵸, 다른 것보다. 돈은 그래서, 벌면 되니까. 응? 그죠? 돈은 벌면 되니까. 아니, 이제 벌 수도 없고, 이제 좀 막연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딴 거보다는 그래도 돈 없는 걱정이 제일 낫다. 이런 이제 그쵸, 느낌이 그쵸. 뭔 들어서, 말인지 예, 그래서, 얘가, 큰애가, 뭐, 이렇게, 직장 같은 게좀 변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있을 건데, 이분이 굳이 잡지 않으면 그것도 사라지는 이동수야. 걔도 뭐, 크게 뭐, 아프다든지 뭐, 이런 큰 그런 거 변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분한테 왜 멈춰 보인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변화가 없을 거야, 올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계속, 쭉 그냥 앞으로, 가실 거야. 일단은. 둘째는 어때요? 이분은 좀내 식구랑 조금 동떨어지게 사시는 분 아니에요? 동떨어져요? 내 거대로 꾸리면서 사셔야 네, 되는 그냥 걔는 분이라. 결혼해가지고 자기 식구하고 사니까. 그니까 내 식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내 가정대로 따로 꾸리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서 맞아요. 엄마 그 걱정 반경하에 아무 걱정 없어. 잘 사실 걔도? 거예요. 응. 왜냐면 이제 큰애도 독립했어요. 지 혼자가 나가 독립해도 살거든. 엄마는 같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엄마 마음을 읽어보면. 아니, 그래서 더 물가에 내놓은 근데, 애 같대. 그 둘째는 나이가 어린, 지 언니보다 어린데도 싹싹하고 그냥 엄청스러워. 결혼하고 자기 일가를 이뤄서 저렇게 사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편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냅두라고. 엄마 볼거 없고, 여기는 지들끼리 아주 잘 살아. 자기 틀 꾸려갖고 잘 살고, 우리 식구는 이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큰애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내가 항상 근데 엄마는 좀 그걸 내려놔야 돼. 그렇게 해놔야 좀 마음이 내가. 원래 부모님들이 걱정하에 자손들 걱정하고 막 이러는 건 그렇지. 아는데, 오히려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덜 풀려. 그러니까 좀 내려놔야 돼. 그래.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되셨어? 네. 그 외에 뭐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너무 그냥 내가 사소한 거. 죄송해서 안 뭘 못할. 죄송해. 네? 아니, 우리 동생 하나가 보고 싶은데, 미안해서 좀 그러네. 뭔데? 뭘볼 건데, 동생? 뭘 받으려? 58년생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개띠네요. 뭘 해도 안 풀려. 사주가 스님 사주야.
스님 사주야. 맞는 거 났다. 뭘 해도 안 풀리고요. 노력해도 안 되고, 어느 사람 갖다 붙여놔봤자 오래 못 걔는 가고. 지금 장애인이야. 평생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느 사람 갖다 붙여놔봤자 오래 못 스님 버틴다고. 사주라고. 스님 사주예요. 그냥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예요. 아, 그런데 그런 걸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그쵸. 좋을까? 우리 딸도 사실상 그런 기운이 없잖아,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자이지만 좀 박복한 거야. 딱 둘째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자손들은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 어떻게 빌어야 되는 거야? 뭐 초록해서 빌든 이렇게 목 잡아놓고 빌어줘야지. 아니면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그냥 빌시든. 아, 그런 거 있구나. 그런 건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했으니까요. 남동생은요, 그게 뭐 변화를 준다고 해서 변화될 그게 아니야. 그러게, 그거는 그냥 그냥 그래서 스님 사주라 팔자 그런 것뿐이야. 그 앞으로는 좀 어떨까,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만 않으면,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다행인데, 뭐 올해 내년에는 큰일은 없으실 없어요. 거예요. 걔도 그냥 크게 아파서 이렇게 해서 그럴 저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그 평생 힘듦을 가지고 가는 것뿐이야. 걔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단명 사주는 아니에요. 단명 아니에요? 사줬으면 이미 끝났어. 아, 그렇구나. 네. 다 되셨어요. 네. 그래요. 네, 조심히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예.